자, 오늘 함께 오늘 주인공이죠. 샤넌 준비됐으면 무대에 올라와서 여러분과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시죠. 네, 자, 인사를 좀 한 발짝 뒤로 가볼까요? 됐어요. 아, 됐습니다. 자, 인사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샤넌입니다. 네, 자, 기분이 어때요? 아, 네, 떨려요. 네. 떨립니다. 떨립니다. 네. 아, 그게 떨려요? 네, 아무래도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무대를 이제 쓰다 보니까 네. 뭔가 좀 되게 설레기도 한데 많이 떨리네요. 떨려요? 네. 네. 네, 아마 떨리는 마음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네, 그렇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저와는 안 지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한국말이 점점 좀 들어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말이 안 내는 연예인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제가 이거는 김주한 형이라고 아세요? 네, 김주한 네. 씨. 그렇게 활동을 오래 했는데도 한국말에 죽어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샤넌은 정말 머리도 좋고, 네, 정말, 네, 연기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네, 실력이 우측하네요. 자, 오늘 오랜만에 하는 컴백입니다. 네, 어제 잠 좀 잤어요? 전 솔직히 너무, 설레서 전 잠 못 잤거든요. 네. 네, 저는 오히려, 몇 번 더 연습하고 오늘 무대 완벽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연습을 하고 잠을 네. 안 잤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얼마 전 오디션 프로에 나와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은 뭐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차라리 네, 프로의 자리니까 더 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자, 먼저 앞전에 들려주신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직접 설명 좀 해주시죠. 눈물이 흘러. 어떤 노래인지. 네네네. 네, 네. 눈물이 흘러는요, 이번에 제가 이제, 네. 영어 버전이랑 한국어 버전 제가 이제, 두 가지 했었거든요. 네. 해석을 하면 되게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한국어 버전은 오히려 이제, 사랑이 너무 아파서 제가 이제, 선을 딱 끊겠다라는 약간 그런 내용이고요. 네. 영어 버전은, 딱 타이틀대로 Love Don't Hurt이라는 뜻은 사랑은 무조건 아파야 된다는 건 아니다 네. 라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게 다릅니다. 네, 정말 멜로디는 같은데 가사는 둘 다 네, 정반대니까 네. 네, 영어 버전도 듣고 싶네요. 네. 눈물이 흘러의 닐보이와 FX의 엠버씨께서 함께 네. 참여를 했다 들었습니다. 네. 네,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이제 엠버랑 되게 이제 거의 가족 같은 친구여가지고요. 네. 제가 이제 한번 같이 피처링하는 얘기를 한번 해봤었어요. 네, 계속 이제 저도 이제 앨범 준비를 안 하고 있었을 때 얘기를 나왔었던 건데요. 네. 제가 이제 눈물이 흘러 영어 버전 녹음하면서 제가 이제 랜덤으로 제가 언니한테 전화했었거든요. 지금 당장 오라고 해서 오자마자 제가 종이랑 연필을 주고 제가 녹음실에 가져놨거든요. 그래요. 엠버야. 네. 그래서 거의 강제로 가사랑 멜로디를 만들려고 제가 거의 강제로 시켜가지고요. 근데 또 결과가 네, 대단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이번 앨범을 이제 컴백하면서 네. 엠버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엠버 양이? 이번 앨범을 되게 편하게 샤넌답게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편하게 뭐 알아서 잘할 거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아서 잘하고 편안하게 샤넌답게만 했으면 좋겠다고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네, 정말 좋은 말인데요. 샤넌답게 해라. 샤넌답게가 네. 뭔지 저 잘. 그 얘기는 지금처럼 밝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씩씩하게. 네, 하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씩씩하게 저희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무한 에너지를 네.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무대를 네, 함께 해야 되는데요. 다음 무대는 어떤 무대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가조제라는 곡은요. 네. 사랑했던 연인을 보내는 담담한 멜로디를 네. 담은 이제 팝 발라드거든요. 네. 팝 발라드. 팝 발라드. 네, 직접 네 옆에 피아노가 있는 거 보니까 피아노 치면서. 아예 생라이브로 제가 들려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노래 네 끝나고 나서 바로 타이틀곡이죠. 네, 헬로 뮤직비디오와 또 본 무대까지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